국악 낭도 극장 전라도 자라와 충청도 토끼전 출연 전라도 자라 최길순 충청도 토끼 서정진 소리 박정순 해설 박세림 제1막 여기는 용궁 시절은 춘삼월호 시절 남의 용궁의 이야기인데 용왕이 영덕전을 새로 지어놓고 보시기에 어찌나 좋았던지 동서북 3의 용왕을 초청하여 중공의 잔치연을 베푼다. 이때여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주역에 잠겨 수삼일을 즐기더니 잔치를 파원후어 남의 용왕이 돌연득병하여 수부조정 대신이 주야로 지병하되 명이 얻을 길이 없고 회춘할 가망이 없는지라 하루는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디 탑상 탕탕 두다 뛰며 용성으로 그리하여 남의 용왕은 별주부를 내실로 불러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육지에 나가 구해오라고 하시니 바로 전라도 자라와 충청도 토끼전의 시작이다. 아따! 여기가 거시기 토선생이 산다는 충청도구만. 토선생! 아따! 여기 계시면 쬐게 한번 나와보시오. 별주부는 물 한 모금 안 먹게 고이 접어 목주름에 깊이 넣어온 토끼 화상을 펼쳐 보이는데 나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가 전라도 남해 앞바다 깊숙한데 있는 용궁에서 조선생 그 낯짝이 야물딱지다고 소문이 나갔고 용궁에서 여기까지 한참을 기어온 자라요 자라 별주부 아 조선생 안 계시오. 도선생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 뒷짐지고 나서며 모르는 채 능청을 떤다. 아 누구요? 아따 그 짝이 토선생이구만. 어 그렇구만. 근데 그 짝은 뉴슈. 토선생 그리고 토선생이 맞지라. 토끼는 자라에게 다가와 한 수작으로 자라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준다. 뭐시여 새끼? 시방 나한테 욕을 해버렸단가? 허허 이런 이런 탑새기는 충청도 사투리로 먼지라는 뜻이다. 아 왜 그런데요? 먼지가 많아서 털어준 것인데 뭐 승깔 나는 일 있었슈? 승깔? 뭐셔? 아이고 복장 터져 죽겠네. 그게 그짝의 토선생이요. 아니요 그것만 싸게 싸게 얼렁얼렁 말 쪼게 해보란께. 이 그렇구만요. 토끼란 놈은 글쎄 자기를 몰라보는 자라를 보며 답답해하는데 이제는 자라가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아이고 토선생 아주 그냥 허벌나게 반갑네. 우리 토선생 때깔이 아주 그냥 겁나게 거시게 해버리네. 소개든 간땡이도 기가 막힐란가. 내가 뭐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살짝 쑥스럽기는데 내 간이사 싱싱하구만요. 토선생, 토선생, 드세요 씨 내가 얘기 안 할란디 나랑 같이 남의 용궁 안 갈라요? 워메, 내가 거기를 왜 가는디요? 그러고 그 짝이 나한테 어째 친한 척하고 그런데요? 아따, 따지지 말더라고. 내가 들어본게 우리 토선생 나이가 올해로 65이 넘어갔고 육지에서는 나이가 오버됐다고 이제 하실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원래? 그것은 또 어찌 알았대요? 그짝 무슨 점쟁이래요? 에이 나가 전라도 남해 영궁에서 온 별주부라니까 딱 보면 훤히 알아볼지. 자자자 여러분 자라와 토끼의 수장 말고 이쯤에서 육지에 떠돌았다던 말을 자진 머리 장단에 얹어 소리꾼의 소리로 들어봅시다. 그려 얼씨구 10대는 샘플이요.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이요, 40대는 병품이라. 50대는 세일 상품, 60대는 2월 상품, 70대는 장구 대방 줄이라. 아이씨가! 아따, 80대는 분명 박앤 세일인디. 아, 우리가 폐기 상품이 안 되려면, 아, 여기 토끼 양반! 그 우리 용궁 실버타운 가서, 아, 호강 받으면 폼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요? 그거 시방 참말이래요? 거짓부렁은 아니지요? 근데 이거 아주 누굴 바보 천치로 하는 값어요. 참말이단께. 참 거시기하네 토선생. 그러니까 참말로 내가 용궁 실버타운을 가면 호강을 헌대요. 아이 참말로. 자 들어보셔. 용궁 실버타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국무총리,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장관. 이렇게 나이 순으로 나라 일도 하고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곳이란께. 어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요. 요즘 어른이 존경받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아, 이쪽은 다르다니까. 나이 많은 어린일수록 세상 경험이 많다 해서 대접받고 살아간단 게. 에이, 꽁갈 같아요. 푸석푸석하니 꾸룩내가 아주 설찬하구만요. 아니라니까. 징그럽게 속고만 살았는가 벼. 토끼란 놈 별주부 말을 못 믿어 하며 요 놈이 글쎄 무슨 꿍꿍인가 하고 연신 머리를 굴려본다. 어디 보자. 토선생 나이가 올해로 70이랬던가? 아따! 지금 나이면 딱 그냥 용궁 주택공사 이사장 할 수 있겠는디. 토선생, 용궁 거 갖고 주택공사 이사장 하는 거 어때요? 예? 용궁 주택? 그거 괜찮을란가요? 아, 총명하기가 솔찬하다고 용궁가장 소문이 나왔고 나가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여,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구만. 이? 아, 뭐라는 거예요, 시방? 아니, 그렇게 쪼끔 들어보시오. 선생, 자석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척척 안 주고 싶냔 말이오. 아니, 솔직히 죽어야 잡지요. 아, 내 연태과정 개미마냥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도 새끼들한테 아파트 한 채는 그냥 코딱지만한 집 하나 보내줘서 매미 그냥 굉장히 적은 사람이요 내가. 아 그럼 잘 됐구만. 그러면 나랑 같이 용궁으로 가버립시다. 어미, 내가 용궁 가면 진짜로 이사장도 오고 땅이고 아파트고 보고 맘대로 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땅이랑 아파트랑 준다란디 여러분 같으면 가겠소 안 가겠소? 아, 가요 안 가요? 가요. 이불 함께 다들 간다고 그러는데 왜 토동생은 갈동 말동이요? 후딱후딱 싸게 싸게 용궁으로 가잖게. 어떻게 해서든지 토끼란 놈을 용궁으로 데려가려는 별주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주절주절 섬겨대는 말에 혹해서 정신줄을 그만 놓고 만다. 아따 그러면 나도 갈라요. 어여 갑시다. 아따 별주 양반 싸게 싸게 거시기 해버립시다. 얼리 시방 말투가 어디 쭉 여기 전라도 많기로 거시기 언디. 거시기는 뭐가 거시기요. 시방 어느 갑시다. 후다후다 안 가고 못 온다요. 나는 인자부터 그냥 전라도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나가 돼버린겨. 옳거니 내 시방 초선생님의 시고 영궁으로 가겠소이다. 그리요. 하여튼 잔꾀만한 토끼란 놈도 자라 말에 휘둘려 드디어 용궁 가기를 결심하는 데서 제 일막을 접습니다. 제 2막 용궁으로 가는 길. 다시 말씀드리자면 토끼란 놈, 아 글쎄 자라가 어찌나 입에 거품을 물고 번지르르하게 해대는 말에 그만 깜빡 속아 행장을 차려 용궁으로 나서는데.
이렇게 별주보와 토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갈제 차례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짱깡짱 올로 수면을 내려갈제 건넌 산 바위틈에 요란 놈이 나앉으며 여봐라 토끼야 얼씨구 얘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에 벼슬으러 간다 허허 자식 실없진 놈 토끼는 연신 까불까불 산중 무짐승들에게 떡하니 큰소리치고 자라를 따라 수궁에 도착하였으나 곧 별주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봐라! 토끼 배때기를 후딱후딱 갈라라! 어메, 별주부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토끼? 에이, 나 토끼 아녀요. 토끼 아녀요. 엄마, 네가 토끼가 아니여. 그럼 뭐신디? 나는 그 사실은 개요, 개. 개? 이 월, 월, 월. 아따, 그짝이 개새끼면 더 겁나게 좋구만. 시구야. 그짝 잡아다 영양탕을 끓여서 우리 용왕님께 드리면 만병해춘의 명약이 되겠다. 이 아, 어쩐데요? 나 사실은 개가 아니요. 아, 그럼 뭐신디? 내가 실은 송아지란 게요, 송아지. 음메. 오냐, 오냐. 그짝이 송아지면 더더욱 잘 돼버렸네. 뒷다리는 삶아먹고, 곱창은 구워먹고, 껍데기는 옷면 들고, 불은 장식품에, 똥 오줌은 걸음으로. 아따, 버릴 것이 쬐게도 없구만. 쉬고. 야들아, 뭐더냐? 언능언능 저 토끼 배때기를 싸게 싸게 갈라버려라! 허허 어쩔거나 토끼란 놈 그만 혼이 나가 사지를 벌벌벌 떨며 횡설수설한다. 아이고 이럴 어쩐데요. 실은 송아지도 아니구먼요. 그럼 인자는 무엇을 할라고 어? 사실은 그 무엇이냐 말여유 말. 아이고 말 같잖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렇게럼 자꾸 거시기를 넘어 어여 배때기나 내놓고 둔 누워라. 참말로 어떻게 한대요. 이러다 나 진짜 황천 가는 거요. 이거 맥없이 주택공사 이사장에서 새끼들한테 집 주고 땅 주거려다가 시방 내 모가지가 된강 다른하기도 그랬네. 이를 어쩐대요. 아이고 이를 어쩐대요. 무엇을 어쩌긴 어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심시간 간을 우리 용왕님께 내어주면 토선생 가족들한테는 심심찮게 보도갈 텐게 걱정 마셔. 그 와중에도 토끼란 놈은 이판사판이다 하고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까지 다짜내 머리를 굴려 자라를 속여보는데 어이. 잠깐!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지가 사실은 간을 숲에다 두고 와서 웃는 뒤 어떻게 한대요? 뭐셔? 그려 그거요 토끼란 놈지 거짓말이 먹혀들자 더욱 거품을 물고 말을 둘러댄다. 우리 토끼들은 군형이란 게 세 개 있어요. 어이. 이 입군형, 어. 여기 똥군형, 어시고. 그리고 배에 강군형이라는 게 있어서 이놈의 간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아 이런 느자고 없는 토끼이 새끼니를 봤나. 니놈이 시방 살고 싶어하고 벨놈이 헛소리를 다 지껄이는구만. 이 내가 참말로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자 보라니까요. 규경에 보라니까요. 자라는 결국 토끼란 놈이 어찌 나불대는 자르르 한 말에 그만 슬그머니 넘어가 토끼 배를 요리조리 살펴보게 된다. 얼레 얼레 요것이 무엇이다냐. 배때기 본 놈이 구멍이 나 있을까. 봐요 내 말이 맞지요. 그리고 내 간으로 말하자면 융왕님 살리는 소중한 간인디 어찌 보통 동물들로 가끄시오. 그렇지. 에이, 어문 깽뚱하고 새뚱 빠진 소리 하지 마라. 내 살면서 이렇그럼 시도 때도 없이 요 군형으로 간이 들락날락 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디. 아, 근데 내가 누구요? 융왕님 살리는 토끼 아닌가요?
융웅을 때 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별주부 선생이 했으면 챙겨 갖고 왔을 텐데 별주부 선생이 말 안 해서 간을 안 챙겨 왔다면 융왕님한테 홍군형이 날 텐데 괜찮겠슈? 이? 화끈냥 말이야? 어떡해? 토끼란 놈 거짓말도 하도 그럴싸하게 큰소리치며 해대는지라 잘하는 그 말에 기가 눌려 말꼬리를 내리고 힘없이 말한다. 그것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무는 소리랴. 내가 이자에도 말년에 포시 얻은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방들이 살짝 육지에 가서 별주부 선생한테 내가 가져다주고 융왕님한테는 한 말도 안 한다니까요. 어때요? 그럼 됐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짱하던 별주부 이제는 지목 달아날까 두려워 연신 목을 만지며 기가 죽어 토끼란 놈한테 애원을 한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잘 부탁합시다 토선생. 예, 그럼 퍼뜩 육지로 출발해요. 그리고 내 싱싱한 간도 인자 별주부 거 해요. 아이고 정말이지라. 아이고 토선생 고맙소. 토선생 뭐디요 퍼뜩퍼뜩 가장께. 별주부는 토끼란 놈을 지상전 모지시듯이 등에 깍듯이 업고 나서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육지로 나온다. 여러분 기사회생이란 고사성어가 참으로 이럴 때 쓰는 아주 아주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 2막도 여기에서 접습니다. 제 3막 다시 육지로. 수룩말리 자라 등에 업혀온 토끼란 놈 어찌 급하든지 육지에 닿기도 전 자라 등에서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얼른 땅에 발을 딛고서 내 이놈 별주부야 하고 오도방정으로 궁둥이를 흔들어대다 깡총거리며 숲으로 도망가니 참으로 별주부 놀래 벌벌벌 떨며 탄식한다.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이제는 할 일 없이 죽었구나. 별주부와 기가 막혀 두 눈에 눈물이 득가오디 백건이 방성 동국으로 하나님 저로 축소를 원한디 빛난디다 빛난디다 하나님 저로 빛난디다 놈은 자라의 충성심에 감탄을 하며 지똥은 청렬지제로 이런저런 병아리 하는 사람들에게 주워다 먹고서 나 죽결을 보였다는 자라에게 용왕 살리라는 지똥을 주었겄다. 얼씨구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마치 서리태 같은 토끼똥을 약으로 알고 잘 다려먹은 남의 용왕은 병이 감쪽같이 나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자고로 인생사 모든 병은 첫째도 둘째도 마음 안정으로 치료되나 봅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말하자면은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렇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마음 바르게 쓰시고 곱게 다스려 부디 무병장수하기를 두 손 모아 축수드립니다. 판소리 수군과 한 대목을 각색하여 풍자로 버무리고 전라충통 사투리로 감칠맛을 내어 판소리와 낭독극으로 들어본 전라도 자라와 충청도 토끼전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얼씨구 좋다. 네, 우리 나로누님 동호회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